소식 없음 잘 지내는구나 생각하고 잊고 살지 갑자기 왜 찾아다녀? 사람 뒷꼭지 불편하게. 너한테 꼭 확인할 게 있어. 말해. 은수 친아버지 말이야. 은수 친아버지 정말 장태수 씨 맞아? 그게 갑자기 왜 궁금한데? 이상해서 그래. 태수 씨, 너 은수 가진 거 알고 있었다면서. 너와 내 사이도 아는 사람이잖아. 그럼 내가 은수 얘기 꺼내면 네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 조금이라도 했을 텐데 전혀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. 겨우 그것 때문이야? 그럼 그냥 가만히 있지. 왜 사람을 찾아다녀서 문제거리를 만들어? 문제거리를 만들어? 내가? 대답 안 해주면 나 끝까지 찾아다닐 기세네. 정혜야, 너 그때 나한테 말하는 거 사실이야? 정말 은수가 태수 씨 딸인 거 맞아? 맞아. 은수, 태수 씨 딸이야. 보육원? 여기 좋네. 어머니 자란 곳에서 어머니 어린 시절 아시는 분들 보니까 그냥 문득 너도 왔으면 좋았겠다 싶어서. 다음에 꼭 같이 오자. 그래, 다음에 꼭 같이 가자. 안녕하세요 회장님. 은수야, 그래 잘 지내고 있어? 네,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. 수고. 정말 태수 씨 딸이라고? 응, 그때도 말했잖아. 태수 씨는 전혀 모르는 것 같던데. 그럼 아는 척 하겠어? 자기 가정 깰 거 아니면? 중학생 때부터 쫓아다녀서 쟁취한 와이프가 얼마나 무섭겠어? 정말 그거 확인하려고 나 찾았어? 알았어. 나 갈게, 언니. 그리고 나 좀 찾지 말아줄래? 꼭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것 같아서 기분 안 좋아. 너 아직도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거야? 알 거 없어. 간다, 언니. 어머니. 괜찮아, 지원아. 어머니. 저한테 말해주세요. 왜 갑자기 은수 친어머니를 찾으시는지. 우리 그냥 이대로 살기로 했잖아요. 사실은